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 서귀포 중문 쪽에 있는 예래골 전복 돌솥밥과 은갈치가 정말로 맛있는 맛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식당이 좀 약간 좀 구석진 게 있어가지고 숨은 맛집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제주도에 놀러 오면 항상 이 가게를 먼저 찾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친절함, 맛, 서비스 빠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요즘 코로나 시국에 방역을 철저히 하더라고요. 무슨 사장님께서 락테스 장갑을 끼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위생에 철저한 이렇게 가게인데, 네, 저는 여기 오면서 바로 주문했어요. 도덕 꽁잎 돌솥밥과 전복 돌솥밥 1인분, 각각 1인분씩 주문했어요. 와, 정말 맛있더라고요. 밑반찬 하나하나 사장님께서 직접 손질 담그시고, 네, 이게 다 사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도덕 꽁잎이 사장님이 직접 농사에 지어서 직접 이렇게 기르고 직접 만든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로 별미이고 건강식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몸에 좋은 이렇게 약초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먹어봐야 알 수 있어요. 솔직히 먹어봐야 알 수 있고 다들 맛있다고 합니다. 한번 오시면 무조건 단골이 되기 쉽상이고요. 얼른 서귀포 중문 쪽에 오시면은 예래골 식당 꼭 한번 이용해 주십시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만족도 5점 만점에 5점 이상.